이게 보크스입니다. 보크스. 보크스. 보크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렌탈 케이스 샵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고 싶으면 저 가까이 보면은 저기 케이스를 제가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제 물건을 진열해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번호를 적어가지고 제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 여기는 수수료를 또 받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일본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볼 건데 여기도 사실은 촬영이 안 돼요. 뭐라고 할 거야. 제가 안에까지 제가 그렇게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싶진 않고 에카시아가 있고 여기도 보면 플라워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저는 6층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5층부터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골목마다 홍보하는 것들이 붙어 있고요. 여기 굿즈도 엄청 많네. 안에 들어가서 찍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귀여운 애들이 엄청 있죠. 이네 뭐지? 러브라이브인가? 뭐지? 아, 아이돌 마스터인가? 누가 생일이었냐? 어? 네. 오, 몬스터 헌터. 그 피규어들도 장난 아닌데. 아, 아무튼 이런 뭐 어떤 홍보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네, 굿즈가 엄청 많이 있고요. 저 안쪽에도 뭐 피규어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 봐야겠다. 원래는 마블 제품들을 좀 파는 게 있었고요. 마블 제품 파는 게 있었는데 가격이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아서 마펙스 제품들 우와 1000원도 파 그랬나가 이거 완전 기대돼요. 전 기가 막혀. 저 머리 이렇게 태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저게 크리티컬이에요. 크리티컬. 자, 이쪽에도 뭔가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가게 이름을 모르겠네. 가게 이름 뭐라고 써있니? 아, 위클리 점프? 응? 만화책 주간지 이름인데 아무튼 여기도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볼 건 없었어요. 네. 이제 5층으로 올라갑니다. 4층 이것저것 있긴 한데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근데 계속 둘러봐야 되는 게 내가 너무나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둘러보다가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사야지. 네, 여기 5층에 올라왔고요. 여기는 뭐냐? 가게 이름을 모르겠어 나는.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뭐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싸. 이야 진짜 지금 심하게 비싸네. 어떻게 깊이를 쌀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이곳 보크스에서는 건질 게 이번에는 하나도 없네요. 간혹 가다가 싸게 파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약간 양심 없는 느낌? 평균가는 아니에요. 아미아미가 딱 평균가예요. 그리고 이 종류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가격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 아키하바라. 근데 제가 이제 몇 군데를 더 돌아보긴 할 건데 거기 촬영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몇 군데 중에서 특히 프라모델을 기가 막히게 싸게 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아, 이건 잘 몰라 사람들이. 거기 가면 한국 사람 정말 없어요. 한국 사람 거의 안 오는데고 제가 지금 여기 보크스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면서 한국 사람의 목소리를 몇 명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오 카트다. 아, 오늘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차 없는 거리 끝났나봐요. 다 풀려버렸나봐. 에이 아깝다. 차 없는 거리 그냥 괜히 기분 좋은데. 네, 아무튼 뭐 여기 뭐지? 메이드 카페, 메이드 카페. 네, 저는 절대 갈 일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딱 나오자마자 여기 큰 도로 있는 데가 추오돌이라고 중앙 거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저기 마츠모토 키요시라고 되게 큰 드럭스토어도 있고 바로 옆에 저 세가 저도 엄청 유명하죠. 옆에 뭐 소프맙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있고요. 가게들이 있고요. 여기가 원래 이제 전기 상점가다 보니까 이런 뭐 라인 파는데 여기 안에도 사실 저렇게 엄청 긴 가게들이 있습니다. 저기 안에는 피규어 파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 가격은 솔직히 장담 못 하겠어요. 저도. 왜냐면 우리가 또 종류가 중요한 것도 있긴 한데 그걸 사는데 또 가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한국이랑 별 다를 거 없이 그냥 막 무단 횡단해요. 무단 아무리 신호가 파란불이라도 그냥 건너 무단 횡단이지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아무튼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 진짜 옛날에 올 때부터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가게입니다. 건너편에 또 세가 옆에 보면은 또 뭐 게임, 레트로 게임 파는 데도 있고요. 요시노야라고 규동집 있고 그 옆에 고고카레, 저 고릴라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저기가 뭐 나름 여기 유명한 데로 가서 먹었는데 난 짜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저 앞에 비크 카메라가 있어요. 비크 카메라. 저기에 7층인가에 가면 타마시네이션, 반다이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모델도 생각보다 괜찮고요. 저 택스프리에다가 뭐 카드, 저기 뭐 비자, 마스터, JCB, 유니온페이 뭐 이런 거 사용하면, 아 마스터는 아니구나, 비자구나, 뭐 추가로 5% 더 디스카운트 해준다 뭐 이런 것도 써있고요. 그리고 또 쿠폰이 있어서 8% 플러스 7% 되는 쿠폰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여기 솔직히 여기서 잘 사면은 다른 저 앞쪽에 아키바 그 라디오 회관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어요. 물론 단품으로 하나만 사는 거는 조금 그냥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 개를 사게 되면은 저기서 사면 굉장히 싸집니다. 할인폭이 커지기 때문에. 자, 여기 길을 건너왔고요. 방금 이상한 애가 막 뛰어가가지고 저를 치고 왔는데 그냥 지나 보내줘야 돼. 짜증나.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옐로우 서브마린 바로 밑에 보시면 아미아미가 3층과 4층에 있습니다. 2층에는 중고가 있고요. 리버티라고 여기 중고 가게 굉장히 중고품 유용한 곳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미아미 좀 이따가 들려봅니다. 짠, 보시면 여기 딱딱 보이죠? 빡 파란색 라신방. 포객행을 하는 애들도 있고요. 메이드 카페. 뭐 야키바만의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문화죠. 메이드 카페. 자, 여기 1층에 라신만 있다고 파란색으로 귀여운 소녀가 머리에 뿔난 모자를 쓰고 있죠. 네. 이게 중고품 파는 곳인데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아요. 역시 이것도 안에서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문 앞까지 가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격대는 나쁘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이제 저는 만다라케로 갈 거예요. 저쪽에서 건너서 약간 먹자골목 같은 느낌이 있어요. 게임장 있고 여기 옆에 게임장이고 저기서 건너오면은 쭉 직진을 하게 되면은 만다라케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있는 음식점들이 나쁘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로선도 있고. 네. 저기 보이죠? 빨간색 글씨 간판. 아, 빨간색 글씨는 흰색 글씨. 빨간 간판에 흰색 글씨. 네, 역시 또 호객 행위를 막 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 가다가 붙잡고 네, 가게 가자고. 엄청 많아. 와, 좀 장난 아닌데? 와, 난 아무도 안 붙잡아. 왜 난 아무도 안 붙잡는 거지? 뭔가 안 어울리나 봐요, 난. 괜찮아. 자, 이제 만다라키인데 여기도 내부 촬영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방금 여기 찍힌 데가 여기 정문이고 정문을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플로어 가이드 있고 그 옆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8층이 또 토이가 있습니다. 7층은 대부분 전대물이라든가 울트라맨 이렇게 특촬물들이 좀 있고요. 8층이 뭐 북미 제품,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개 정도 굉장히 나의 마음을 흔들었던 게 있었는데 네, 나왔습니다. 뭐 가격이 나쁘진 않아요. 가격이 나쁘진 않은데 일단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사려고 합니다. 자, 만다라키 들렸고요. 이쪽 라인에서도 안 가볼 수 없는 데가 바로 정글입니다. 정글. 와, 이렇게 아무리 많은데 아무도 날 안 잡잖아. 이거 들고 다니니까 안 잡나? 그래도 괜찮아.
난 차라리 그게 좋아. 뭐 비가 살짝 오긴 하는데 뭐 아이폰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어느 생활방송 되니까 케이스도 덮고 해서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여기는 안 추워. 여기는 안 추워. 정말 다행이에요.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정글. 겉에서 그냥 지나가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정글이 그냥 하나였는데 위아래로 밑에층에도 울트라맨과 북미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면 촬영이 금지니까 이따 아쉽게도 정글도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굳이 살만한 게 있냐 물어보면 뭐 제가 살 게 있긴 있었는데 뭐 굳이 지금 사지 않더라도 언제 와도 있을 법한 그런 제품들이 있어서 패스했습니다. 이제 길 건너편으로 가서 그 프라모델 엄청 싸게 파는 것과 또 다른 여러 군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